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배웠던 이 파이썬 스플린터 웹 브라우저 자동화 사례들을 좀 살펴봤었죠. 앞에 혹시 영상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좀 살펴보면은 제가 코딩했던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네이버에 들어서 파이썬으로 검색해서 그 파이썬에 링크되어 있는 정보들을 이렇게 크롤링한 사례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크롤링한 결과들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스크린샵을 좀 여러분들이 남기고 싶다. 화면의 스크린샵 같은 경우나 아니면 뒷줄에서 이야기했지만 HTML 코드, 소스 코드를 이제 크롤링했던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이제 스크린샵이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데 스냅샵이죠. 스냅샵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여기다가 적용할 수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기존 거 여러분들이 실습을 했다면은 그냥 추가만 해주시면 되는데 어디다가 이제 추가를 해주시면 되면 이제 검색 결과 제목이라고 하는 부분, 요거는 이제 링크되어 있는 것들을 다시 이제 정보들을 가져오는 부분들이고, 여기다가 이제 추가를 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브라우저라고 하는 이 오브젝트를 이미 가져왔기 때문에 이 안에 또 함수가 있는데 바로 이제 스크린샵이라고 하는 요 함수입니다. 요것만 여러분들이 사용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게 다큐멘트 정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즈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면은 좀 주의할 것이 뭐냐면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사용하는 방법들이 좀 익숙하지 안 해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다큐멘트 정보들을 보시면은 뭐 테스트 PNG 파일 뭐 이렇게 스크린샵을 찍었던 것들을 하면은 찍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 실행을 해보시면은 이게 안 돼요.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면은 원래는 이렇게만 하더라도 스크린샵들이 이제 찍히는 것처럼 이제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PNG 파일들이 이렇게 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오류나 그런 것들도 딱히 없어요.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윈도우즈 환경에서 진행을 한다면 절대 경로를 완전히 다 넣어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절대 경로를 저는 이제 넣어줬어요. 저는 요거 현재 파이썬을 지금 현재 실행하는 공간이 파이썬 다큐멘트, D드라이브의 파이썬 다큐멘트에 그 다음에 이제 아파치 로그라고 하는 요거에다가 그냥 제가 테스트를 지금 현재 작업 디렉토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제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풀 사이즈 정도로 할 때는 뭐안 집어넣어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요거 옵션을 이렇게 집어넣으시면은 이제 전체 화면들을 이제 우리가 스크린샵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뒤에다가 이제 이미지 이름 정보들을 넣더라도 그게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한번 결과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코드 하나만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옆에서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파이썬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죠. 너무나 빠르면 이제 슬립을 하나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기냐. 이렇게 이상한 파일로, 이게 랜덤 파일로 이제 생겨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1.png 파일이라고 넣어더라도 이게 1.png 파일의 뒤에 또 랜덤 파일이라고 생기는데 이건 나중에 한번 원인을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우선 png 파일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것을 클릭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검색했던 그 결과 스크린샵이 이렇게 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죠. 네, 굉장히 간단하게 스크린샵을 찍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스프린터 쪽에서 제공해주는 또 함수, 이게 브라우저 쪽 객체에서 또 하는 그 지원되는 함수 중에 뭐가 있냐면은 HTML 또 스냅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것은 느낌이 딱 오죠. HTML 코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문하고 네이버로 이제 검색을 해서 그 정보를 HTML 코드로 저장을 하게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동일합니다. 여기다가 뒤에다가 여러분들이 HTML 코드, 그 절대 경로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은 브라우저가 저는 이제 화면에서 이렇게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HTML 코드도 똑같이 특정한 이름으로 해가지고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을 클릭하시면은 HTML 이 페이지 소스 코드들이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을 뭐 저장을 해서 다른 데다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은 이렇게 스냅샵이라고 하는 HTML 스냅샵을 같이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화면만 나는 좀 캡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스크린샵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활용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다가 넣어줄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넣어주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응용을 해서 이제 링크들을 좀 따라가면서 화면들을 뭐 캡처를 매 그런 초마다 이렇게 진행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응용을 할 수가 있겠죠.